경기도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숙인들의 밀집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숙지역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역 동부 서부광장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청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숙인 밀집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노숙인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청소 실시 전 노숙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그들의 잠자리를 걷어내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까지 치우며 고압 세척기를 동원하여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청소를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노숙인도 같이 동참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참 역전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냄새도 안 나고 좋겠습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갖고 참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한 노숙지역 방역소독도 실시했는데요. 여기엔 희망회복지원센터 이용 노숙인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우신협 봉사단, 천사보금자리 봉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봉사단이 이번 대청소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매월 노숙자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앞으로 저희 그 신우신협 두손모아 봉사단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주변에는 많은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망회복지원센터와 시민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 노숙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인식 변화를 가져오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